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재현TV의 오재현입니다.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꼭 좀 눌러주세요. 네, 오늘은요. 옆에 칼국수가 끓이고 있어요. 칼국수. 칼국수 먹방을 해보겠습니다.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와, 팔팔 끓어요. 끓이면서 먹겠습니다. 불을 조금 줄이고. 네, 그래서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국물이 어떤가 맛을 볼까? 꿀맛을. 와, 여기 국물에다가 뭐 넣냐면은 무 조금 넣었고요. 그리고 그 감자 그리고 소고기 다시다만 넣었어요. 맛있다. 와, 칼국수는요 마트에서 팔어. 그래서 파는 거 사다가 지금 칼국수를 끓였습니다. 아씨, 여기 면발이. 여기 겉절이 김치는 제가 만들었어요. 맛있어요. 머리 뜨거. 좋고. 아, 술렸다. 국물을 넣고. 맛있어요. 여러분도 집에서 만들어 드셔보세요. 꺼야지. 모르겠다. 아, 맛있어요. 칼국수가 라면보다 맛있는 것 같아요.
국물이 끝내줘요. 소고기 다시 담아 넣는데도 맛있네요. 와, 맛있다. 역시 칼국수에는 겉절이가 맛있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맛있어. 너무너무 맛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마 그럴 것 같아. 이 돼지 새끼야 잘 먹어라. 그러니 그런 사람도 있겠다. 에이. 그래 나 돼지 새끼다. 왜 많이 먹거라. 에이씨. 당신들은 뭐 내가 돼지면 당신들은 뭐 토끼냐? 돼지 토끼? 늙어지면 지리산 가서 흑염소나 키우자. 맛있네.
와 정말 맛있다. 오늘 왜 이렇게 맛있냐 가우스야. 와, 맛있다. 국물이 끝내주네. 다 먹어볼까? 이거 진짜 매워. 아, 꿀돼지 먹방이었습니다. 아유, 여러분들이 욕하겠다. 저 꿀돼지 새끼, 아우 돼지 새끼, 왜 이렇게 꿀떡떡 잘 먹어? 어? 그러니까 배 나오고 돼지 새끼 같이 참 포실포실 살만 찌지. 살 빼고 있는데요, 살이 안 됩니다. 아우. 이렇게 매일 먹방을 하니까 살이 더 찌지. 와, 한 10kg 찐 것 같아요? 아, 운동해야겠다, 빨리 이제.
설거지도 하고 샤워도 하고 청소도 하고. 어우 죄송합니다. 이거 너무너무 이만 줄일게요. 안녕. 다음 시간에 또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올지 저도 잘 몰라요. 지켜봐 주세요.